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그 좋은 공무원을 왜 그만두는 걸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공무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물론, 뭐, 공무원 처음 들어가면 박봉이라는 거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연고지에서 공무원 하는 거면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연고지. 특히나 이제 지방에 이제, 뭐, 시단이나, 아니면, 광역시면, 연고지에서 공무원 이제 일하는 거면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메리트 있어. 단지 이제 버티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예전과는 다르게 확실히 공무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좀 시각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예전에는 공무원한테 돼도 다행이다, 공무원 최고다 얘기했는데 요즘에 최고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 뭐 공무원 할까니 다른 거 한다. 공무원 이제 전성이 끝났다. 공무원 그거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공무원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확실히 많아졌어. 물론 뭐 그만둘만 하니까 그만두는 건데, 사실 근데 그만두고 나면 뭐 확실하게 뭐 다른 거할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좀할 만한 거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물론 저분들이 정말 그만둘만 하니까 그만두는 거겠죠. 예. 일단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좀 갑갑합니다. 꼰대들 집합사죠, 꼰대들. 그리고 일도 굉장히 좀 답답하고요. 거기다가 민원 같은 거, 특히나 이제 공무원분들 힘들다는 게 그런 악성 민원. 악성 민원 거는 사람만 걸거든요. 동네에 또라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주민센터나 이제 구청 같은 일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 동네 약간 좀 일은 안 하는데 세상에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 불만을 공무원들한테 토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적당히 민원 걸면 다행인데, 적당히가 아니라 매일같이 걸고 하니까. 생각보다 동네 여러분 또라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또라이를 마주할 일이 별로 없는데 공무원분들 많이 마주합니다. 왜냐 그런 또라이들이 만만한 게 공무원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안 받아주거든, 또라이. 근데 공무원은 받아준단 말이에요. 받아줄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도 민원인이니까. 문제는 그런 거 시달리면 이제 계속 근무하기 힘들죠,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일하다 그만뒀습니다. 조직 문화 더럽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회복지 공무원 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저 혼자 80명을 관리했습니다. 팀장 새끼, 일도 안 하면서 매일 커피 사달라고 하고, 신기인 저한테 엄청난 민원 들어오고, 윗다리까지 신경 안 써요. 지원금 신청 업무 봤는데, 정부가 정한 법이잖아요? 전 FM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한테 욕하면서, 그 정도 네가 눈 감고 봐주면 될 거라고 욕하진 않나. 그러고 싶어도 나라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다 하면 언성 높이고 막 삭제질에 폭언, 욕설, 심지어 몸 미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난 남을 도우며 살자고 선택한 건데 내가 진상 민원 욕받이 하려고 이거 선택한 건가? 결국 6개월 하고 그만뒀어요. 아, 15는 채우고 그만두셨구나.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공무원 힘든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공무원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공무원이에요. 사회복지. 유독 그 공무원 경력이 보면 낮은 직렬이 있어요. 커트라인도 낮은 직렬이 있어. 거기가 어디냐 하면 사회복지 공무원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은 노력만 좀 하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근데 대신에 사복 공무원은 지원 자격이 있어요. 일단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일반 사람은 지원이 안 되고, 이제 2년제나 아니면 이제 평생교육원 같아서 전문학사 자격 부여받아서 2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한 후에 시험 응시가 가능해요. 보통은 이제 남자들도 하지만 보통 어머니들이 많이 합니다. 아주머니. 젊은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제 방송 예전에 결혼하신 이제 주부님께서 그 사회복지를 하다가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재작년인가 붙으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겠죠? 근데 일이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이게 남자가 힘들어요, 이게. 예. 네. 이건 솔직히 힘든 거 인정입니다. 무조건 인정이야. 저 혼자 80명 관리했다고 하는데, 많이 관리한 사람, 200명 관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200명. 혼자서 200명. 저는 광해시 같은 데 가면, 많이 관리한 사람이 막 220명, 30명. 예전에 많을 때 300명까지 관리한 사람도 있었어요. 줄었네, 80명이면. 그래도 이것도 힘들죠, 이게. 왜냐하면, 이 80명이 정상인이면 다행이야. 여러분, 사회복지 공무원은 어떤 사람이냐? 보통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 사회에서 가장, 이제, 그런, 복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분들을 담당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을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사기 어렵고 가장 좀 그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고 그리고 멘탈적으로 신체적으로 안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을 담당하는 게 사회복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인을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80명이 보통 사람 80명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 아닌 80명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뭐 그런 거예요. 뭐 기초생활수급 이제 자격 같은 거 되는지 안 되는지 요 검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수당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사회 취약계층은 아무래도 일을 못하니까 생활하는데 어려워 이게. 어려우니까 당연히 수당을 받으려고 하겠지. 근데 이게 참 힘든 게 뭐냐 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무원이 저 사람 주기 싫어가지고 아, 저 사람 좀 인상 안 좋은데 그냥 안 줘버리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규칙적으로 이 사람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 설명하잖아요. 저 선생님, 저희가 알아봤는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 자녀분이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소득이 잡혀있기 때문에 뭐 기초생활수급 조건이 안 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군요. 어쩔 수 없네요. 뭐 알겠습니다. 예, 더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 좋겠죠. 절대 이렇게 안 갑니다. 야, 원래 됐잖아. 왜 안 되는 거야? 너 새끼, 너 떼먹는 거 아니야? 어? 너 지금 내가 팔 똑바로 못 쓴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냐? 어? 이 자식이 어? 나 그 돈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야 그 돈 없어 못 살아 이 자식아 정그럼 네 월급으로 주던가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야.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민센터나 구청 가면 유독 시끄러운 자리가 있어. 시끄러운 자리. 이 복지 담당이 복지 담당. 근데 이게 이해는 돼. 왜냐하면 보통 취약계층은 보통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돈 없으면 못 살아. 이해는 해요, 여러분. 이 돈이 나와야 되는데 이 돈을 받지 못하면 당장 생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좀 정상적으로 좀 대화를 하든가 아니면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보든가.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사회 취약계층은요 또 문제가 뭐냐 뭐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겠지만 전과자가 많습니다. 전과자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이 빨간 줄 그인 사람들이 많아요. 정상적으로 취업이 안 되는 분들 어차피 다 취업 안 되니까 뭐 임대 아파트 같은 데 거주하면서 돈이나 받겠다 그런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좀 사회적으로 좀 격리해야 되는 분들 진짜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신분 조회해 보면 뭐 폭행죄, 상해죄, 아니 뭐 강도 강간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고 한번 갔다 온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대요. 얼핏 들었는데 이제 전화가 왔어. 복지 담당 공무원 전화 왔어요. 복지 담당 누구 누구입니다. 하면서 뭐 김지미입니다. 전화 받을 거 아니. 그러면 나 교도소에 있거든. 나 몇 달 뒤면 출소인데 미리 전화 좀 하려고. 나 아무래도 그 동네 살 것 같거든. 잘 봐달라고. 안 봐주면 알지? 조만간 찾아갈 거니까 미리 안면 좀 트자고. 이렇게 전화를 온대요.
나 어차피 빨간 줄 그려가지고 일도 못하니까, 어? 그거 좀잘 봐달라고. 그래서 전화 온 거야. 협박이죠, 완전히 이게. 그런 전화도 받은 적이 있대요, 여러분. 잘 봐달라고 하면 잘 봐줘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국가에서 정한 법령과 원칙대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물론 모든 사회복지 공무원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거 아닌데, 그런 일도 겪는 사람이 있대,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일이 힘들어요. 이분들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근데 이분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분들을 뭐, 일을 안 한다, 이런 분들은 없어, 이게. 예. 근데 왜 그럴까, 진짜.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항상 인간이 사람 주제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얘기하는 이유가 사람이 돈이 없고 일을 안 하잖아. 그 멘탈이 망가져요. 웬만하면 나라에 돈을 받는 지경까지 가면 안 돼. 나라에서 돈몇푼 받아가지고 연명한 삶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돼요, 여러분. 아마 그런 기초생활수급 받는 분들? 그런 분들도 원래 일하려고 했겠죠. 일하려고 했는데 이제 신체가 안 좋고 뭔가 좀 막히는 게 있다 보니까 돈을 받는단 말이야. 물론 모든 그런 수당을 받는 분들이 다 나쁘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런 쪽에 이제 나쁜 사람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회복지 공무원은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마를 다 집어넣은 것 같다고, 기초생활수급에. 여기에 세상의 모든 악마들이 다 들어있다. 나 어렸을 때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악마들은 잘하냐? 말이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행동하거나 우리한테 하는 짓거리 보면 이거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이 바닷가에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아무도 사회복지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사회복지 담당 이제 민원 하실 분이 있으면, 좀, 갑질하지 마시고요. 그분도 최선을 다 일하고 있으니까, 뭘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회복지 공무원 좀 옆에 힘들면 좀 도와주세요. 위에 있는 분들. 뭐 하는 겁니까?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가뜩이나 이제 그만둔 사람들 많은데, 그만두면 윗사람들도 힘들 거 아닙니까? 갑자기, 신입직원 그만두면, 또, 인원수가 비는 거니까 나머지 사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잘 도와줍시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